오늘 영상 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스티반 부동산 팀의 애슐리 리얼터님 같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티반 부동산 팀의 애슐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진짜 급하게 저희가 막 인트로도 자르고 찍게 된 이유가 아마 늦게 보신 분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 곧 팔릴 것 같은 진짜 네. 속보죠, 속보. 그렇죠. 욕슨 파크 이스트 건물의 전매 속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투베드 투베스 플러스 덴 이시죠. 네. 이게 리빙 스페이스는 897 거의 뭐 900 스퀘어피트죠. 플러스 솔라리움이 84 해서 합이 한 98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 이게 205호 우리가 오리지널 컨트랙트도 받아왔습니다. 네. 예. 이거 오리지널 컨트랙트 한번 중요한 부분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 유닛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25일에 계약된 유닛이고요.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499,900불입니다. 디파짓이 이미 10%가 되어 있는 유닛이고요. 디파짓은 여기에 기준으로 499,900 했으니까 뭐 4만, 뭐 거의 5만 불이죠. 디파짓만 필요하고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가격은 1불 빠진 60만 불. 네, 599,999불로 했네요. 아, 진짜.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오퍼를 많이 넣고 싶어 하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를 아마 이 경합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깎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얹어서 팔릴 가능성도 높다는 거. 그래서 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어떻게 근데 후려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예, 이건 딴 세상, 딴 세상. 그래서 조금 예, 이 현재 시점에 핫하기 때문에 네. 좀 얹어더라도 이 지금 이 거의 900스퀘어피트 되고 이게 욕슨 파크의 장점이 아시다시피 위치뿐만 아니라 모든 유닛이 주차장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유닛은 주차장이 또 특이하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네. 바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쵸. 분들은 보면 어떤 플렉스를 하시는 게 차가 한 대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난 이렇게 된다 이러고 항상 부러워요. 그렇죠. 아 이게 비좁지 않다는 거.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니까. 거기다 네. 라카도 샷다로 올리는 예, 콘크리트. 거기다 또 EV 전기 아울렛까지 예, 자동차까지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컬러 스킨이 중요하잖아요. 컬러 스킨 같은 경우에는 월라톤의 라미네이트 플로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운터탑 같은 경우는 하얀색, 흰색이고 캐비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측되고 있는 완공 날짜 내년도 6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 입주 예정 날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짜 한두 달 정도는 예, 이게 좀 항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뭐 대다수이죠. 네. 네. 특징을 좀 잡아드리면 항상 발코니, 그죠? 솔라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각 방마다 투베드룸 플러스 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3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킹이 2개, 큰 게 2개가 사이드 바이 사이즈도 있고 스토리지 뒤에 가라지, 셔터가 있으면서 이 내추럴 가스, 네, 이게 지금 관리비에 가스가 포함이죠. 그래서 가스 스토브 뿐만 아니라 바깥에 발코니 옆에 바베큐 하시게끔. 그래서 이게 플로어플랜에 바베큐가 써있는 거 보고 어떤 분들은 바베큐 기계도 주시느냐? 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이제 바베큐 기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아울렛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후껌만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하시는 분들은 계속 다 주는지 알고 네. 보통은 방에는 카페트인데 이건 어떻게 해? 방도 전부 다 라미네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요금 없이 네. 다 라미네이트로 입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각 화장실 바닥이 또 이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깨알 같은 또 이게 제가 이 그 개발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방 클로젯 안에 금고가 있어요. 이런 거 좀 흔치 않잖아요. 그죠. 되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금고 안에 뭐 이렇게 여권이나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뭐 구찌 이런 거. 이게 좀 하나 아쉬운 점이 영상 올리고 나서 아마 저희 고객이 좀 체갔으면 좋겠는데 예, 저번 영상 올린 거 바로 저희 고객분께서 네. 또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번 205호도 좀 이렇게 바로 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코너 유닛이잖아요. 그렇죠. 네. 코너 유닛의 장점은 이제 창문이 많다는 점. 지금 인사이드 유닛과 달리 마스터 베드룸이 창문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유닛 자체는 서양이지만 마스터 베드룸의 또 다른 창문이 북쪽으로 나 있어서 아주 고개 이제 개방감을 준다는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북서양
예, 그렇죠. 마지막 코너이고 네. 쳐다보는 그 서양 쪽이 큰 길이 아니라 네. 이 단지 내에 있는 길. 네. 네. 이게 203A로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아니, 것 같아요. 그렇죠. 플로 플랜을 싹 보면 그죠? 들어오고 나서 오른쪽에 오픈 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너무 좋잖아. 위드 코로나 시대 그쵸. 때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문은 없지만 또 이렇게 충분히 책상이나 의자 놓을 수 있는 그죠? 공간이에요. 네.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게스트가 쓸 수 있는 화장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바닥 난방이 뜨뜻한. 네, 네. 그래서 샤워하고 내려왔을 때 아, 뜨뜻한 바닥, 찰가운 바닥이 좋다. 아니라 그죠? 네. 워시 앤 드라이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스택인데 스택 옆에 조금 공간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세제나 청소 도구 등을 이제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지저분한 것도 여기다 사실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엌은 U-shape. 네. 네. 그래서 그 이 싱크대가 솔라리움을 쳐다보는. 맞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싱크를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벽 보고 하는 분 이게 좀 이런 또 맞아요. 좀, 예, 그런 뭐, 예, 그렇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솔라리움 쪽을 보면서 그쵸. 그리고 안방에 지금 싱크 이제 앙스위트라고 그러잖아요. 안방 화장실이 싱크가 두 개. 더블 싱크가 있고요. 샤워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오, 워킹 클로젯이 크죠. 엄청. 네. 예. 큰 편이죠. 맞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방 두 개가 좀 붙어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래도 다른 플랜과 달리 요 방이 지금 창문이 있다는 거. 네. 요즘엔 창문 있는 방 되게 소중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또 솔라리움으로 나가서 바비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렇게 AC가 이게 실외기. 네. 네. 각 아, 유닛마다 달려 있는 실외기가 이렇게 옆으로 있네요. 그래서 역시 뭐 되게 사이즈가 아주 잘 나온 900스퀘어피트 아주 잘 빠진 그런 네.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5호가 지금 네. 이제 그 일부 빠진 60만 불에 나와서 네.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그냥 바로 누가 채갈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즉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너무 핫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보로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습니다. 공휴일 네. 아침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좋은 유닛 선점하시라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자마자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